홍진영 고속도로 교통사고 안전벨트 덕무사. 가수 홍진영이 탄 소속사 차량이 화물 트럭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. 사고 당사자들 모두 안전벨트를 하고 있던 덕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다. 뮤직 K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의 9일 새벽 1시께 경부고속도로 비령분기점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며 홍진영은 대전의 한 병원을 방문해 진찰을 받았으나 큰 부상이 없어 바로 귀가 후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. 경찰은 홍진영이 탄 벤이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다 앞선 화물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사고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. 화물차는 큰 손상이 없는 가운데 벤의 범퍼와 펜더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. 양측 보험사에서 과실 여부를 따져 배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. 경찰은 인명사고가 없는 만큼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.